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또는 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먹지 말라. 녹차 추출물은 정말 많이 드시는데. 네네. 네.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텐데. 우리 저 유튜브 셀럽이시잖아요. 아, 예, 예, 뭐 뉴셀. 뉴스에 네, 저. 오랜만에 듣는 뉴스들이네요. 약들약의 고 약사님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고 약사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약사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우리 고약사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영양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이거예요. 이거 영양제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내간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일단은 간이 안 좋아지는 영양제가 레퍼런스 증거랑 자료가 있는 게 있고, 경험상 간 수치를 높이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영양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복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간에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복합적인 보통은 거. 그렇습니다. 용량 의존적이고 그 성분의 개수에 의존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건 레퍼런스가 있다기보다는 당연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 비타민 중에서 고함량의 여러 가지 생약과 허브가 믹스되어 있는, 특히 해외 제품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종합 비타민인데 고용량 제품에 뭐 3, 40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생약들이 이제 정제가 안된 생약들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동종요법을 하는 그 생약 허브류들도 간 수치를 확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알로에 같은 경우도 간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슈가 있고, 타향승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간에 영향을 안줄것 같은 뭐 블루베리, 빌베리 뭐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듣도 보도 못한 생약 허브가 여러 가지 믹스돼 있다 그럼 주의해야 돼요. 특정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좀 주의해야 된다. 네네, 뭐 명백하게 뭐 망치는 것 중에서 뭐 카바 같은 진정작용을 보여주는 허브가 있거든요. 그거는 간 손상을 대량으로 일으켜서 사망자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검증돼 있는 영양제가 아니고, 그냥 이게 좋다더라 했는데 해외 제품인데 보니까 모르는 생약들이 많아. 근데 내가 간 수치가 높거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 일으키는 건 네, 아니지만. 다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불리워지는 영양제인데 개수가 많고 내가 먹는 영양제가 10매까지야. 이럴 때 예측 못하는 개인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간 손상이나 간 수치 상승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저의 뇌피셜.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상 발생하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영양제들이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의약품과 이런 허브류나 이런 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서 간 손상을 명백하게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A부터 쭉 있는데, 카테고리 A가 가장 다빈도로 간 손상을 유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성분 중에서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카테고리 A죠. 카테고리 A입니다. B씨까지 내려가면 되게 많은데, 그냥 A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그 서양승마, 블랙호시, 갱년기 치료 개선 목적의 의약품이자 보충제 성분으로 활용되는 성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약의 그 인서트지를 보면 써 있습니다.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또는 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간 손상의 대표적인 생약 성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주치의나 약사분들의 그 관리를 받으면서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제 막 임의로 막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간 손상을 명백하게 일으킨 케이스들이 다수 있고, 사망 케이스도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케이스를 보면 52세 여성분이
이걸 이제 고용량 1000mg을 섭취하고 대규모 이제 간 손상이 유발돼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면서 아. 중환자실 가서 간성 혼수까지 오고 아. 간 이식까지 받은 케이스도 있고 아. 그리고 54세 여성은 갱년기 치료 목적으로 이걸 섭취했는데 네. 6개월 동안 섭취하고 이제 급성 간 손상의 그 증상들이 발생됐는데 2주간 그냥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고 이 정도 이게 보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용량 조절이 안 된 외국 제품들을 드셨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가 그래서 네. 서양 승마. 서양 승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네. 이건 좀 더 드실 확률이 높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정말 많이 드시는데. 네네. 네. 이 카테킨과 뭐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드시는데 이 카테킨은 보통은 간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녹차를 마시면은 간 해독, 간 수치를 낮추고, 네. 간 관련된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그 레퍼런스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통제가 안 되는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 아. 그리고. 용량이 문제군요. 용량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저용량을 먹고도 간 독성이 유발된다는 케이스가 네. 있을 정도로 양면성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간을 개선시킬 목적으로는 녹차는 그래서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좋다는 케이스가 더 많고 네. 자료는 많은데 네. 일부 케이스에서는 적정 용량을 먹었는데 간 이식이 되어서 화제가 된 케이스도 있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용량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뭐 일반적인 카테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활성형 성분인 그 EGCG, 에피갈로카테킨 네. 갈레이트 같은 경우가 더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400ml면 그래도 고용량이잖아요, 상당히. 400ml는 보통 해외 제품 기준으로 EGCG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EGCG가 보통 한 캡슐 한 200ml 정도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네. 의외로 한 3알 정도면 넘어가는 용량이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고 네. 케이스를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사망 케이스가 발생됐을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간괴사나 뭐 간이식 케이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간이식 관련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녹차 추출물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다이어트 식품들 건강식품이 많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보시면은 가르시니아도 들어가 있고 녹차 추출물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약들이 들어가 알로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명백한 간 독성을 보여준 케이스로 카테고리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고용량과 이런 녹차 추출물이 만나면서 이제 간에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이것도 흔하진 않은데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이제 비타민 A가 있어요. 네. A도 이제 명백한 간 독성을 유발하는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데 이제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A가 있는데 놀라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비타민 A가 간독성을 유발한 케이스가 최저 용량이 4만 단위. 4만 단위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 단위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흡연자는 5천 단위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최대 상한량까지는 문제가 없고 네. 비타민 A를 보통 4만 단위 이상 뭐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하고 또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몇십만 단위, 10만 단위, 20만 단위 이렇게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간독성이 발생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그 여드름 그렇죠. 네. 개선하려고 고용량을 먹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케이스는 이제 뭐 10만에서 20만 단위를 뭐 1년 이상 섭취한 청소년. 그 여성분이 이제 간독성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 31세 여성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 피부를 좀 트러블 같은 거 피지 분비를 좀 개선시키고 예, 그런 목적으로 네. 섭취하신 분도 이제 뭐 용혈성 빈혈과 뭐 간비대 같은 게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이적으로 이제 탈모도 같이 왔다고 할 정도로 네네. 항산화성보다 좀 고용량 먹으면 탈모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고용량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뭐 비타민 B3도 이제 해당될 수 있고 네네네. B3. 네,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도 고용량 네. 섭취했을 때는 간독성을 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가 네. 네. 있습니다. 야,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돼서 못 먹겠다, 영양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것이 뭐 고용량인 경우에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개인 특이적으로 대부분 개인 발생하고 특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사실 영양제를 안 드시다가 처음 드시는 분들이 걱정하시게 되면 저는 꼭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간 검사를 한번씩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이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간이 안 좋았을 때 전형적인 그 신호들, 소변 색깔이나 황달 같은 좀 그런 그렇죠.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 색깔이나 손톱, 손 색깔 좀 보셔가지고, 저 노란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이상한 바로 병원 가시고, 되게 갑자기 막 너무 피곤해진다. 너무 피곤하고, 이제 뭐,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병원 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이런 거는 간에 오히려 좋은 영양소. 또는 조금 먹어도 괜찮은 영양소. 아, 네네. 네.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은 오히려 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당연하죠.